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까지 해서 카운터밸런스의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카운터밸런스를 적용하는 설계 분야 쪽에서 좀 필요한 내용 몇 가지를 설명을 하면 카운터밸런스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카운터밸런스 밸브 카탈로그에 있는 계산 자료로 내가 어떤 밸브를 쓸 거냐를 따지면 당연히 이제 통과 유량에 따라서 유량대를 맞춰줘야 될 거고요. 뭐 약간 크거나 약간 작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어차피 오버라이드 특성으로 많은 유량을 약간 큰 유량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 뭐 제어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은 유량을 또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압력입니다. 세팅 압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세팅 압력은 내가 사용하는 압력의 1.3배로 끌고 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 파일로트입니다. 파일로트를 얼마로 끌고 갈 거냐? 파일로트 비율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파일로트 비율을 얼마로 끌고 가서 파일로트 압력을 얼마로 세팅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밸브 자료를 보면은 밸브에서 그 세팅 압력, 파일럿 압력은 파일럿 비율에서 세팅 압력에서 세팅 압력 빼기 부하의 압력을 빼면 된다라고 하는 요 공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운터밸런스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요 공식이 어디에나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카운터밸런스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 공식을 가지고 내가 실제 적용하려고 하는 위치에 적용을 했을 때 얼마로 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장비나 기기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펌프는 한 개인데 작동을 시켜야 될 액추에이터는 여러 개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카운터밸런스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왜 파일럿 압력이 중요해지냐면 여러 개가 동시에 있다고 하고, 한 개씩 동작을 할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 동작을 할 때,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작을 시킬 때 보면은, 유압의 특성상, 아주 충분하게 유량이 다 공급되고 있으면 거의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유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유압의 특성상, 압력이 낮은 쪽으로 유압이 다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saturation이라고 하는데 압력이 낮은 쪽으로 유량이 다 몰려버리고 압력이 높은 쪽에서는 유량이 아주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서 압력이 높은 쪽의 라인은 내가 제어하는 양보다 굉장히 느리게 되고 압력이 낮은 쪽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복 동작을 했을 때복 동작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파일로트 쪽에서 내가 실제 작동시키는 압력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파일로트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줘야 되고요. 그런 조건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운터밸런스를 예측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좋으시면은 자어뭐 요쪽 라인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없다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실린더를 누르고 있고요. 실린더가 수축하는 경우에 요 밸브는 어차피 프리플로우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밸브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때이 카운터밸런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파일로트는 이쪽 실린더 로드 쪽에 공급되는 압력 쪽에서 파일로트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부하가 누르게 되고 그 부하가 누른 힘이 이쪽 라인에 압력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실제 내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순간에 이쪽 라인에 내가 공급하는 쪽은 이쪽이니까 이쪽 라인에 파일럿을 공급을 하는 압력이 얼마가 되면 얘가 열리기 시작할 거냐. 근데 내가 과다하게 유량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 과연 얼마 정도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작동을 시켜 보면은 카운터밸런스 밸브도 안에 실이 있기 때문에 히스테레시스 특성이 있고요. 약간의 마찰로 인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고요. 실린더도 여기에 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찰력으로 인한 히스테레시스 특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요. 압력이 공급되고 빠지면서 유량이 공급되고 빠지고 하면서 정지 마찰, 동마찰, 정지 마찰, 동마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산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 범위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걔가 작동을 하겠다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쪽 로드 쪽에 걸리는 힘과 이쪽 반대쪽에서 걸리는 힘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측에 걸리는 힘을 보면 이쪽에 걸리는 아뷰의 압력과 여기가 받는 면적, 단면적, 수압 면적, 여기를 PA라고 하고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A1이라고 하면 P1, A1이 되겠죠. 그리고 W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쪽의 힘은 P1 곱하기 A1 하면 이 압력에 의해서 누르는 힘이 되고요. W는 자중이 됩니다. 자중에 의해서 누르는 힘. 그리고 반대쪽, 이쪽 면에서 받는 힘은 P2A2가 되겠죠. P2A2가 되니까 이쪽 이렇게 됩니다. 헤드 측 힘은. 그래서 이쪽에서 받는 힘과 이쪽에서 받는 힘이 동일하면 여기에 실린더가 멈춰 있는 거고, 만약에 이쪽 힘이 조금 더 세지면 이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두 개가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두 개의 공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보고 P2 쪽에 걸리는 압력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양변을 A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A1분의 이쪽 면적 대 이쪽 면적 B. 면적 B를 AR로 해주면 AR분의 이거는 AR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공식으로 놔두고 두 번째 카운터밸런스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비교해보면 요 세팅 압력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하, 결국 P2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트에서 들어오는 압력과 그 파일로트의 비율의 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P1이 이쪽 라인에서 공급되는 압력, 요 파일로트로 들어오는 압력, 라인이 이어졌기 때문에 체크밸브를 통해서 약간의 압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거의 같다고 보고, 그러면 P1의 압력과 파일로트 비율, R를 곱한 값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하 쪽에서 작용하는 힘 P2를 합한 값하고 같기 때문에 그게 세팅 압력이 됩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공식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공식에 우리가 먼저 1번 식에서 구해놨던 P2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 공식 그대로 P1 곱하기 R 플러스 이 앞에서 구했던 P1 곱하기 AR분의 1 플러스 A2분의 W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요두 개, 여기 P1 들어있고 P1 들어있으니까 공통으로 빼고 해서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P1 곱하기 R 플러스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W 이렇게 되고 이 상황에 여기에서 요거를 반대쪽으로 양변을 A2분의 W로 빼주면 S-A2분의 W가 되고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요거만 남죠. 앞에 것만.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P1만 남기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P1, 파일럿에 걸리는 압력을, 이쪽에서 걸리는 압력을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값으로 산정해낼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요. 조건은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상승을 해야 된다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되고요. 로드 쪽과 피스톤 쪽에 걸리는 힘이 뭔지를 똑같이 놓고 공식을 넣고, 이번에는 P1 쪽에, 왜냐면 카운터밸런스가 이쪽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걸리는 P1이
P1으로 공식을 바꿔서 쓰면은 이런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번 공식. 그 다음에 카운터, 이쪽 카운터 밸런스가 갖고 있는 특성, 곡선, 특성, 이거. 두개 해서 요 공식에서 요 P1 앞에서 구해놓은 1번 공식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쭉 정리를 하면 P2, 이쪽에서 공급해야 되는 파일럿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모터를 사용해서 모터에 뭐 윈치 같은 경우입니다. 윈치 같이 모터에 뭔가 하중이 걸려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등하고요. 여기서 실린더와 다른 거는 뭐냐면 면적비가 1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터는 항상 넣는 쪽과 빠져나오는 쪽이 면적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면적비가 1이라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 P1에서 공급을 해서 이쪽에 준 거하고 그다음에 자중에 의해서 누르는 값이 P2에서 받아야 되는 값하고 동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에 똑같이 P2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중에서 요거는 어차피 면적비니까 A2하고 A1은 1이니까 곱하기 P1 곱하기 1은 1이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A2와 A1은 동일하니 동등하니까 A분의 W는 동작시 걸리는 부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공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P2는 P1 더하기 부하다. 그러면 그거를 마찬가지로 카운터 밸런스에 걸리는 힘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파일럿 비율 곱하기 R 파일럿 P1 곱하기 R 더하기 부하 P2의 압력 P2의 압력으로 해서 쭉 풀어주면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뭐 계산한 방식은 이론은 동등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조건은 동등한 거로 해서 똑같이 풀어내면은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요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왜 카운터 밸런스를 값을 찍어보면 이 값이 아니냐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운터 밸런스가 이게 순간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 그다음에 밸브 시트가 열렸다 닫혔다 할때 히스테리시스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압력 오버라이드 특성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값을 이걸로 산정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 값대로 측정하는 값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카운터 밸런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가끔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외로와 오픈외로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카운터 밸런스를 여러 군데 쓸수 있지만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외로에는 카운터 밸런스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 하이드로릭스의 제프 베이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폐회로 속에다가 이 카운터 밸런스를 넣는 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벤티드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넣는 것은 죄악이다. 그리고 난 벤티드 카운터 밸런스를 넣는 것은 중죄다. 그리고 10대 1짜리 파일럿 비율이 10대 1짜리 밸브를 넣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폐회로 안에서 카운터 밸런스를 사용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회로에 카운터 밸런스를 적용해도 하겠지만 폐회로에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회로는 보시면 요게 펌프고요. 요게 액추에이터입니다. 폐회로는 펌프에서 이렇게 액추에이터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유량이 이쪽으로 돌아 버립니다. 다시 펌프로. 그래서 이 안에서 오일이 이렇게 계속 갇혀서 돕니다. 반대쪽, 그리고 폐회로는 펌프 자체에서 오일 토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이렇게도 오일이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이쪽 방향으로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펌프의 이 사판 방향을 이쪽으로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완전히 바꾸면서 이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갇혀서 도는데 이 안에서 계속 갇혀서 돌기 때문에 발열이 계외로에 비해서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폐외로는 이런
플러싱 밸브라는 것을 달아서 이 안에서 갇혀두는 유량의 일부를 빼냅니다. 일부를 빼내고, 그리고 이 갇혀서 도는데 따로 그 갇혀서 도는데 만약에 유량을 계속 빼내기만 하면 이 안에 진공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 펌프가 망가지든 모터가 망가지든 뭔가가 망가지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폐회로 펌프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조그마한 기어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차징 펌프라고 하는데 그 차징 펌프가 이렇게 여기 따라가 보시면 이 체크 밸브를 통해서 메인 관로 AB 라인에 한쪽 라인이 고압이 되면 반대쪽 저압 라인에 계속 메이크업 오일을 계속 다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징 펌프는 계속 보충을 해주고 플러싱 밸브는 계속 빼주고 하면서 그 공간이 비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밸런스가 계속 맞아야 되는데 카운터 밸런스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한쪽이 계속 공급하고 있고 한쪽은 공급이 안 된다. 그게 없더라도 발열이 많이 되는 구조인데 만약에 그걸 넣어가지고 라인을 막았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렇게 뭐 사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회로에는 카운터 밸런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붐 헌팅. 제가 붐에 헌팅이 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운터 밸런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꼭 카운터 밸런스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뭐 체크 밸브가 있다든지 무슨 다른 밸브가 있다든지 뭔가 마찰을 일으켜서 쭉 움직이지 않고 움직였다 섰다 움직였다 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조건을 계속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헌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헌팅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 헌팅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붐 컨트롤, 컨트롤 밸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라인에 공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실린더 쪽에 압력이 올라서 카운터 밸런스 쪽에, 카운터 밸런스를 열고 반대쪽에 뭐 열고 해서, 그 다음에, 카운터 밸런스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로드 센싱 압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막혀 있다 쭉 떨어지니까. 그러면 로드 센싱 압력이 떨어지면 그붐 컨트롤 밸브에 떨어진 압력이 부하가 떨어졌다. 더 이상 유량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붐 컨트롤 밸브 쪽에 로드 센싱 시그널을 주게 되고요. 붐 컨트롤 밸브는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많은 유량을 공급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유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그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로 가서 카운터 밸런스 쪽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카운터밸런스가 닫힙니다. 닫히면 또 압력이 상승하고, 압력이 상승하면 로드센싱 압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붐컨트롤 밸브로 신호가 높게 들어와서, 붐컨트롤 밸브, 유량이 더 필요하네 하고, 다시 유량을 밀어넣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반복이 돼서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주파수가 붐컨트롤 밸브에서 만들어내는 주파수, 카운터밸런스가 만들어주는 주파수, 뭐, 기계 자체에서 갖고 있는 주파수가 서로 일치하게 되면은 공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주파수로 쿵덕쿵덕하고 흔들렸다가 이게 주파수가 계속 맞는 흐름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현상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게 쿵덕쿵덕하고 흔들흔들흔들 하던 게 점점 크게 흔들흔들흔들흔들 더 크게 커지면서 점점 헌팅이 커집니다. 그래서 헌팅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그 뭔가 내가 장비를 조작을 할때 붐을 조작을 할때 붐을 조작하는 레버를 처음에 급격하게 동작을 시켰어요. 그래서 붐이 기구적으로 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게 점점 충격이 흔들렸다가 밸브에서 계속 충격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충격이 잡히면 그건 헌팅이 아닙니다. 그건 헌팅이 아니고 조작을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쭉 붐을 움직이다 보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였는데 특정 구간에서 이게 천천히 흔들흔들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지는 경우,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지면서 일정 주기로 계속 흔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헌팅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을 타는 거고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헌팅이 오는 겁니다. 그거는 카운터밸런스의 진동 주기와 붐 컨트롤 밸브의 진동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게 공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밸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로드 센싱 밸브 쪽에
로드 센싱 라인의 시그널을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체크 밸브의 형태가 다르다든지 오리피스 크기를 변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써서 막을 수도 있고요. 카운터 밸런스의 파일럿 비율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팅 압력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계 부품이 다 자기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바꿔주면 고유 진동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바꿔서 고유 진동수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적인 거를 바꾼다든지 뭐 유압적인 걸 바꾼다든지 뭐 해서 서로 공진하는 주파수를 바꿔주면 헌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카운터 밸런스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건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의 내용은 선 쪽에서 카운터 밸런스, 선 하이드로릭스에서 카운터 밸런스에 대해서 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달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일이 설명하긴 좀 그렇고 이 부분도 내용이 설명하자 그러면 엄청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하긴 그렇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테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히스테레시스가 15%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게 열리고 닫힐 때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열리고 닫힌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리시트 다시 닫히는 압력은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닫힌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회사도 거의 동등합니다.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딱히 예, 뭐더 이상 기본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카운터 밸런스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